우크라이나의 남성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황급하게 병원 안으로 이렇게 빨간 무언가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장면이었는데, 젊은 부부가 축 늘어진 아기를 안고 병원에 달려들어옵니다. 마리우폴 주택가로 쏟아진 폭격에 부상당한 18개월 아기입니다. 5년 전에 사실 제가 아주 어린 아들을 하늘로 보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그날의 저의 모습이 투영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작품은 리드림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작품은 UN이 공식 발표한 민간인 사망자 5,401명과 동일한 숫자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한 작품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양귀비, 빨간 양귀비 꽃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아련하게 항상 남아있는 봄에 피는 빨간색 양귀비꽃 사진을 접은 거고요. 그리고 그 사진 중앙에는 My heart is always with you 라는 나의 마음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폴란드의 실내의 공간에서 5,400개의 작품을 바닥에 쫙 펼쳐놓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희생된 5,401명의 비석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봄에 아름답게 핀 양귀비 꽃밭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려는 그런 작품이에요. 삶과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하고 조명해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작품을 가지고 곧 떠나려고 합니다. 폴란드 내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가능하다면 이 작품을 우크라이나의 미술관이나 혹은 우크라이나 내의 국가의 기관에 작품 전체를 기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한 피스 한 피스를 전달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마법처럼 작업실에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고 스스로 해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냥 전병삼 작가의 일개 개인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작품으로서 세상에 큰 의미를 전달하는 흐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